존댓말 하는 거 왜 이렇게 어색하냐. 책 잘 돌리는 애들 공부 못하는 거 알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일찍 왔네. 네? 일찍 왔어. 아, 수업 끝나고 바로 왔어요. 와, 멋있다. 역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가르마하고 네? 5대5네 가르마가 더 손질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넘기고 있어. 맨날 빡빡머리였다가. 컨디션 어때요? 아 근데 계속 운동하니까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이제 좀 떨어지는 이제 괜찮은 거 같아요. 뭐 언덕 대회 나왔어? 저 고등부 나가요. 시원한 거 아니야? 준이 대회 나가요. 아 진짜? 네. 우승이네. 아 잘 지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시작해볼라 이래가지고 학교 동아리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오는 사람 피하려다가 못 피해가지고 가네 시작하네? 맨날 고등학교에서 너무 오버한 약간 표정이 쫀 거 같은데? 아니 멤버가 너무 아니 귀엽게 멤버가 약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또 너무 잘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어?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 이런 반응?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오나? 긴장되죠? 오늘 끝났어. 정희연 와서 엄청 많이 도움이 돼. 나 표정에 봤어? 완전 열었어 지금. 희연이? 희연이 지금 뭐 할 거 없어서 그리고 솔직히 나 좀 도움이 필요 있어서 그래서 서로 필요 있어서 그냥 같이 합쳐서 이제 잘 된 거야. 위민이죠. 위민이지 지금. 네. 너무 행복해. 맞아요. 너무 행복해. 연우 앉아있으니까 연우 쪽으로 오자. 얘들아, 다 인사했지 벌써? 알지? 네. 턴오버 함께하게 된 이승구. 다 알잖아. 박수 한 번 해, 박수 한 번. 그때 세찬이한테 얘기 들었거든. 네. 드래프트장에 같이 있었잖아. 네, 맞아요. 같은 세찬이가, 팀으로 뛰었었어요. 아, 같은 팀으로 뛰었어? 네. 세찬이 어때? 네. 잘 못했어, 너 그때? 저 뭐 잘 못했어요. 아, 그래? 몇 점 넣었어? 그때 6점 넣었었어요. 몇 개 썼어? 4개 넣었습니다. 4개 던져서 2개 들어갔어? 아니요. 저 필드골로 넣었어요. 2점으로? 네. 2점슛 3개 넣고 3점슛 4개 넣어서 네. 볼까만 했네. 넣었어야지! 아, 그게 또 긴장이 되는 바람. 아, 그랬구나. 그래서 더 후회되는 것 같아요. 세찬이가 그래서 그때
형 차 타고 오면서 넘어오면서 네 얘기 하더라고. 이승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드래프트장에서 드래프트 끝나고서 진짜 펑펑 울었다고. 몇 시간 만에 제 농구 꿈꿔왔던 게 다 무너져버리니까 좌절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몇 년 했지? 한 12년 정도 했어요. 야, 그 드래프트장에 부모님도 왔었어? 네, 다 오셨었어요. 부모님 뭐라셔? 뭐 부모님은 엄청 아쉬워했죠. 그런데 막 해탈하셨더라고요. 별로 눈물은 흘리시지 않았는데 완전 허무하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형도 주변에 여기저기서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승구라는 선수가 진짜 아깝게 떨어진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너 경기를 다 찾아봤어. 근데 네. 와 진짜 잘하는 거야. 슈팅 능력도 좋고. 민수 형도 따로 연락이 왔어. 네. 형한테는 연락 왔는데 태풍 형 통해가지고 꼭 도와달라고, 이 턴오버 프로그램 통해서 도와달라고. 네. 사실 민수 형도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 나도 후배고 태풍 형도 뭐 친구고 한데 이게 좀 부탁을 하는 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 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민수 형이 제자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여기에 밀어 넣어주고 싶을 정도로 네. 진심이었던 거야. 그만큼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우람이도 되게 안타까워했고 뭐 김용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선수들 보면은 뭐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너는 이 소속팀 경희대를 위해서라도 진짜 다시 도전해줘서 멋지게 다시 보란듯이 성공해줬으면 좋겠어. 네. 꼭 진짜 포기하지 않고. 네. 아픈 데 있어? 아픈 데 그 무릎 조금 아픈. 무릎? 네. 무릎 어떻게 아파? 뚜껑뼈 밑에 연골 조금 스크래치 나서 시즌 초 때부터 계속 아팠었어요. 계속. 많이 찢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찢어지는 않았어요. 경기 뛰고 그럴 때는? 경기 뛸 때는 집중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경기 끝나면 좀 아프고. 아, 샤프 페인처럼 이렇게 싱싱한 통증이 있구나. 네네. 첫 점프를 또 많이 뛰니까. 네네. 그래도 형도 무릎이 안 좋았거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네가 턴오버 팀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네. 나름 경쟁을 해야 돼. 네. 일단 세찬이, 성현이, 연우 이런 애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들 많이 뛸 수 있는 출전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야. 네. 근데 우리는 또 사실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선의 경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네. 걔들하고 해봤어? 고등학교 때 해봤던 것 같아요. 나 누구랑? 그 다 셋 다. 아, 셋 다? 네. 누가 제일 난 것 같아 셋 중에? 고등학교 때 세찬이 형이 진짜 잘했던 거 같아. 원탑이었지. 네. 너 슈터잖아. 그런데 형이 그 대학교에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슈터 치고는 기록이 많이 안 좋아. 성운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형이 생각했을 때는 1대1 그 돌파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네. 옵션이 줄어드니까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기가 편한 거야. 맞아요. 근데 네가 태풍이 형한테 기술을 좀 더 배워서 업그레이드 되잖아. 네. 그러면 너의 그 3점 슛 퍼센테이지는 쫙 올라갈 거야. 왜냐면 고려대랑 시합할 때 막 딥스리 던지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슈터치라든지 감 진짜 좋은 애인 것 같거든. 네. 그래서 그건 진짜 우리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걔들이랑 경쟁해서도 뭐 자신 있지? 자신 있어.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애 누구야? 막 만만하다는 그 안 좋은 뜻은 아닌데. 그렇지, 안 좋은 뜻은 아니지. 그래 농구 좀 오래 쉬었던 성현이 형? 너무 오래 쉬셨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할만하다? 네.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 너한테는, 네 입장에서. 오래 안 쉴 수 있게 이런 기회가 생긴 거잖아. 아,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도 맞아가지고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재학 중이잖아. 네.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이 돼. 저도 그것 때문에 팀 만약에 시작하면은 팀 훈련 합류할 시간이 제가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럼 12월에 끝나도 졸업이야? 네, 이번 학기 마지막 학기라서 졸업합니다. 그럼 12월만 지나면은 그래도 네. 할 수 있겠네. 네네. 집이 근처고? 집은 기숙사 살고 있는데 졸업하면은 그 앵클브레이커 거기 옆에다가 집 하나 구하려고 했었었는데. 아 진짜로? 네. 부모님이 그거 도와주신대? 네, 그것까지 해주신대. 아 진짜로? 너 진짜 감사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부모님이 얼마나 너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는데 한 번도 뭐 결실을 못 맺을 수 있더라도 한 번도 도전하면 멋있잖아. 그죠. 후회 없이 하려고.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멋있어. 춤도 잘 추잖아. 그거 뭐 뽕을 내주시면 그 바보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 채널 내려달라고. 그거 보지 않았어? 쇼츠로 올라와 있는데 KBL에서 이제 내가 드래프트 돼서 그 단상에 올라가는 부품 꼬물하고 정장을 입고 멋있겠다.
마음 아픕니다. 형이 이런 얘기 왜 계속 하는 줄 알아? 네. 원래 힘든 얘기 계속 해야 돼. 아,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저 지금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 네. 근데 왜 울었어? 아,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으니까. 안 다치게 오늘 오케이? 몸 잘 풀고. 처음에 좀 인원이 부족하니까 섞어서 뛸 거야, 일단. 나중에 우리끼리 모여서 뛸 거야, 아마도. 어. 레우나! 아, 와줘서 고맙다. 이야, 너무 고맙다. 진짜로, 이야. 여기 오르면 아닌데 고맙다, 진짜. 야. 아니, 뭔가. 너무 고마워, 진짜. 아니, 너 바빴어. 아니, 네, 진짜 제대로 해줘요. 프로란 이거랑. 너무 고마워요, 진짜. 오늘 제대로 해줘, 진짜. 에이, 알았지? 에이, 열심히 제대로. 홍보는 해줘. 너 왜 이렇게 딱딱해졌냐? 몸 운동 많이 하냐? 형, 오늘 3점 많이 때리면 돼. 나중에 그 드리블 나 도와줄게. 우리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야, 우리 바로 시작해도 돼. 한 5분 있다 시작할까? 어. 5분? 희훈이 형. 자, 5분 정도 있다 시작하면 될까요? 5분 정도? 어. 팀을 처음에는 섞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랑 다 같이? 네네. 그래서 태풍을 써볼까, 팀을? 레오나. 너희 팀 지금 베스트 5 뽑아줘. 그럼 우리랑 섞으면 될 것 같아. 오늘 애들 배우는 것만 보여주면 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우리 무조건 이기지. 나 그거 걱정 안 돼. 이기는 지는 건 신경 안 쓰고 우리 배운 것만, 배운 것만. 미래 봐야 돼. 아, 오늘 이기면 의미 없어. 미래 봐야지, 미래. 그래. 형, 오늘 경기 안 뛰지? 야, 뛰고 싶어요. 근데 못 뛴다 안 뛰지? 아니, 뛰지 말라 해가지고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 응원해줘, 응원. 네, 저 응원 진짜 엄청 잘하거든요. 한양대에서 기억나지? 빅맨 몇 명 있어? 두 명이요. 한 명만 넣어요? 어, 처음에 그냥 한 명 넣어줘. 우리 승윤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희훈이 형 넣을게요. 형. 오케이, 그러면 승구를 여기다 넣자. 네. 그리고 그 아래 들어갑니다. 오케이. 예.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승구랑 승윤이랑 세찬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희 팀으로는 태삼, 레훈, 성조 이렇게. 야, 승구가. 승구? 말고 구. 아, 구구 아니야? 네, 승구요. 아, 구구인 줄 알았어. 승구야, 너 어차피 나는 너 플레이 스타일 몰라서. 네네. 근데 난 너 슈터 얘기 많이 들었어. 그래서 원래 하는 거 해. 네네. 원래 하는 거 하고 오늘 어떤 기술 보여주면서 이제 나 더 다 알 거야. 승국이 더 뭐 필요한지 잘 했는지. 그래서 편하게. 네네. 편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슈터 때문에 지금 체스 여기 있으면 쏴. 네. 진짜로. 알지? 그냥 자유로 멋있게 하자. 좋아. 자, 오늘 그리고 경기해주신 턴오버 팀한테 경기해주신 인사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 다치게. 야, 한 얘기 얼마나 열심히 뛰어도 발목 조심하세요. 아, 혹시라도 하얀색 옷 하는 거 있었나? 야, 얼마나 열심히 뛰어도 발목 조심하세요. 예. 라인업. 굿. 아, 좋아. 좋아, 리바운드 좋아!
좋아, 좋아, 잘 샀어. 좋아해. 다시 쏴. 막아봐. 굿띠다 굿띠. 굿띠야. 컨텐츠 잘했어. 뛰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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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지. 쉬면 안 돼. 그리고 패스. 파울.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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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끝났어. 굿샷 굿샷 굿샷. 나는 연우하고 선영이 만족하고 세찬이 조금 더 보여줘야 된다고 승우 아직까지 3점 빼고 사람도 못 보고 승우 조금 더 슛소매가 더 만족하고 승우가 공을 많이 못 잡았어. 어, 그래서 턴오버 뭐야? 야, 그래 그래 와, 와, 와. 우리 팀 바로 우리끼리 팀 짜서 할 거야. 어, 우리 팀. 그래서 승윤이가 쉬면 안 돼. 괜찮아, 얘 지금 앉아 있어. 근데 어. 연우 좋아. 너 돌파 잘해서 수비가 계속 떨어져. 그래서 돌파하는 척해서 슛 쏴. 괜찮아, 안 들어가도 괜찮아. 그냥 잡으면 그냥 쏴. 또도 넓게 가야 돼. 뒷발 밀고 다 짧아. 그래서 수비가 계속 붙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슛 쏘기 전에 슛 쏴! 슛 쏘기 전에 한번 흔들리면서 수비가 이렇게 쳐줘야 돼. 그 다음에 쏴. 오케이? 어쨌든 슛 쏴야 돼. 다 공격해야 돼. 잘하고 있어. 슛 잡으면 편하게 슛 쏴. 괜찮아. 잘하고, 잘하고 있어, 진짜. 응. 이겨도 지도 상관없어. 그냥 보여줘. 만들자. 가자. 원, 투, 쓰리! 가자. 가자. 먼저 공격.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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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천천히 일어나세요.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형 애들 얘기해 줘요. 태풍이 형. 애들 얘기해 줘. 너무 짧아. 어쩔 수 없어. 습관이야. 다음에 연습했을 때 그 더 해야지. 오케이? 길게. 잡으면 그냥 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다들 다 쏴. 맞아. 너무 빨라. 지금 너네 느꼈지? 야, 세찬 안 뛰어도 될 것 같아. 지금 성윤이가 얘기 잘했어. 너무 빨라. 너무 그냥 퀵이퀵이라서 지금 이러면 너네 오랫동안 게임 못 뛰거든. 그래서 밀 때는 밀고 죽일 때는 완전 죽여가지고 왜냐면 승윤이가 다 커버 칠 수 없어. 맞춰주고서 완전 죽일 때는 승윤이까지 체력 세이브하게 다 들어간 다음에 너네 컨트롤 해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가자. 가자. 원, 투, 쓰리. 그래, 그래. 죽인 거 완전 죽여. 상관없어. 근데 여기 승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백스크린 하고 여기 찬성 봐요?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와서 바로 다운스크린. 오케이? 간단하게. 왜 4번 없어? 엘리베이터 못해. 여기 보내고 패스 주고 백스크린 받고 UCLA 컷. 패스 줄 수 있으면 주고 와서 스크린 걸고 3점. 오케이? 나 내 앞에 딱 계세요. 이번에 이번 달에 어 여기 가서 이거 빠지는 것도 봐. 오케이. 이거 빠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오케이, 오케이. 스크린 잘 걸어야 돼? 시간 많아, 시간 많아. 8초, 8, 예. 좋아, 좋아,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어. 야, 애들 좀 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들어. 네. 애들 좀 길게 헤프타임. 네, 오케이. 태풍이 형, 패턴. 아니, 나 준비 안 했는데. 야, 나 패턴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패턴? 먹겠어, 먹겠어. 야, 먹겠어. 근데 머리가 씨발, 뭐 해야 돼? 형, 몰랐어. 체력은 어때? 아, 체력 좀 힘들어요. 계속 뛰어다녀가지고 너무 템포 빨라가지고. 세찬아, 잘해. 근데 슛이 그냥 계속 쏴. 네. 우리는 우리 스타일은 자신감만 주는 거야. 절대 뺏은 거 아니야. 오늘 100번 안 들어가도 계속 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느껴? 네. 길게 안 가서 계속 여기 수비 여기 있어. 근데 네가 야 살짝 길게 가면 이 정도 될 수 이런 상황 봐봐. 이런 상황화 될 수 있어. 그럼 너 제길 수 있지. 계속 이렇게 있으면 못 제껴. 네. 길게. 오케이? 다음에 수비했을 때 집중해줘. 네. 승민아 이거 알아야 돼. 나 스타일은 절대 선수가 슛 쏘면 절대 한 마리도 안 해. 불만 안 해. 진짜로 나 완전 괜찮아. 근데 우리 선수가 자신 없어서 슛 멈춰 안 쏴? 나 뚜껑 열어. 진짜로.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들어봐. 다음에 승윤이랑 1-4 알지? 1-4 알지? 예를 들어 여기 3점 라인이야. 오케이? 포인트 가드 4명 베이스라인. 무조건 완전 베이스라인 있어야 돼. 그냥 밑에 4명. 그리고 승윤이가 여기 와서 2대 하고 빅맨 완전 끌어야 돼. 포인트 가드 승윤이 형을 치우고 거기서 2대 아니면 내가 드립을 치고 있는데 드립을 치고 승윤이 와서 2대 하고 승윤이 너 팝 해야 돼. 롤 하지 말고 팝 하고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이쪽 오면 이 두 명 이쪽 와야지 45 코너. 근데 탑 비워야 돼.
이제 승윤이가 여기서 좀 일해야 돼서.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승윤이 살려주는 위치야 여기. 네. 오케이? 승윤아 밑에서 시작해야 돼. 밑에서 이제 올라와. 승윤아 올라와. 야 승진아, 승윤이 허리 아파. 얘 허리 아픈 것 같아. 에이. 한 명만, 한 명만. 빅맨 혹시? 아 진짜 멤버가 더 있긴 해야 돼. 맞아. 너무 부족해. 그래. 빅맨 있어야 돼. 몇명 있어야 돼. 몇명 있어야 돼. 몇명 있어야 돼. 아 밑으로 성공. 100kg인데. 조금만 믿어. 허리 척척척.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아. 아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쳐야 이렇게. 이게 낫지 않아요? 어. 더 밑에. 더 밑에. 어 엉덩이 바로 여 바로 거기야. 아 좋아. 아 좋은데 좋아. 야 잠깐만 얘들 이거 다 들어봐. 연우가 여기서 공 있어 이렇게 편하게 수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슛 싸 이거 싸. 네. 싸 제발 좀 오케이? 색깔 좀 바꾸자. 네. 싸 이거 씨발 싸. 수비 이렇게 떨어지면 싸. 오케이. 이렇게 수비면 오케이. 이렇게 수비면 너 무시인 거야. 오케이. 나 그렇게 봐. 다들 똑같아. 네. 이렇게 수비면 싸. 그리고 형이 느끼게 우린 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패스들이 너무 많아. 공격을 내가 하다가 주는 거랑 그냥 맞아. 주는 거랑 다르거든. 내가 맞아. 그래도 최소한의 공격을 하려고 해야 이 수비가 나한테 붙는데 그냥 바로 다른 거 줘버리니까 수비가 더 안에서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 완전 오픈 체스 있으면 줘. 근데 오픈 체스 있으면 그냥 그거 좀 무조건 자기 공격 먼저 봐야 돼. 공격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돼. 공격적으로 알았지? 힘들어도 조금만 더. 3분밖에 안 남았어. 힘들어도 좀만 더 해봐. 괜찮아, 괜찮아. 잘 봤어, 잘 봤어. 야, 저 빵내 좀 막아봐. 승부야. 붙어. 야! 야! 새끼 나가! 왜 이렇게 잘해? 야, 니 꿈이라고. 니 꿈이라니까? 오케이. 끝났어? 아, 끝났어? 힘들던 사. 힘들어. 레오나 이 팀을 뭐라고 소개해 줘야 되냐? 야, 저희요? 그냥 뭐 야, 형이 필요할 때 부르는 팀. 언제든지 여기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팀. 이 팀 이름은 필요할 때 부르는 팀? 희생할 수 있는 팀. 희생팀. 여기 친구들을 위해. 오케이 희생팀 좋다. 희생팀.
오케이. 멀리서. 오케이? 누가 우리 3점 라인 이렇게 밑에 수비 있으면 우리 야 우리 무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사람 우리한테 무시하면 그냥 바로 슛 쏴야 돼. 나중에 슛 쏘면 요트간자 더 깊게 나와. 그다음에 더 쉽게 뚫릴 수 있어. 아니면 2대 했을 때 더 정확히 걸을 수 있어. 다음에 많이 슛 쏘고 다음에 드리블 연속 너는 재활하고 잘했어. 길게 뒷발 밀기 왼쪽 돌파 슛.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강재님. 네. 뭐 말 필요 없어. 너무 잘해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어. 저 태풍 얘기한 게 다야. 그 전에 너희들 많이 들었던 말 있지. 슛 찬스 났을 때 이제 뭐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 패스를 줘야 되는데 못 쪼게 만들었던 상황들. 드리블 쳐야 되는데 못 치게 만들었던 상황들. 이제 없어. 없어. 너무 고생했어. 텅! 고맙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좋아. 좋아. 너무 만족해. 만족해요? 만족해. 솔직히 애들 기술이 다 좋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조금 잡고 이제 우리 팀 색깔 보여주면 오, 나 봤을 때 이 대학교들 진리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네가 뭘 물어볼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할게. 오늘 경기 이 친구들의 노력을 절대 눈콧만큼도 나쁘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 여기는 100점이야, 100점. 진짜 100점이야.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그리고 태풍에 기대하는 거 그 이상 훨씬 너무 잘해줘가지고 무엇보다 가능성이 좀 보였어. 조금만 더 다듬고 조금만 더 맞추면 진짜 사고 칠 수도 있겠다. 이거다. 기대 이상이었어, 진짜. 나 잠 못 잘 것 같아. 아, 그리고 이 팀 너무 고맙다. 진짜 다 프로 선수 출신도 껴있고, 후배들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선수를 모여줬다는 거지. 아, 고마워서 진짜 말이 안 나와. 그야말로 희생팀이네. 몸은 어때? 아까 순간 무릎 삐끗해가지고. 이제 처음 연습기만 픽업 게임 한 거잖아요. 순간 아찔해가지고. 어디 무릎 어디? 약간 바깥쪽으로. 무리하면 안 돼. 네, 저 다치면 안 돼요, 진짜. 진짜. 허리 어때? 네, 애초에 골반이 좀 군대에서 좀 이제 틀어졌어가지고 계속 뛰니까 계속 하중이 한쪽이 실려서 좀 애가 마식한 큰 것 같은데 좀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몸 봐야겠다, 상태 한번. 멘탈 터져요. 네, 힘들었어 경기? 몸은 개새가도 아닌데 태풍이 형이 알려준 걸 하려고 하니까 몸이 안 배워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해요. 아, 미치겠어요. 근데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더 해가지고 재밌어요. 근데 저희 애들도 다 색깔이 다른데 또 장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재밌어. 진짜. 다 태워줘. 그래. 태워줘. 종민아. 뭐 어때? 왜 승진이 형이랑 가는 건 좀 어색한가요? 아니, 그 가는 길이 똑같아가지고. 아 원래 승진이 형이랑 가는 거. 아니 올 때 같이 왔어. 아 그러면 내가 대충 하나를 태워줄게. 아 근데 세찬이 형 나랑 5분 거리야. 그러면 제가 태워줄게요. 형. 그럼 내가 연으로 태워줄게. 종민아. 자 밀실로. 앉아. 여기 앉아. 하나씩 주세요. 아니, 네가 네 냉장고야? 여기? 어?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얘 누군데? 이 친구 누구냐면 지원했었는데 오늘 또 희훈 형이 얘기하더라고. 형이 오늘 애들 하는 거 괜찮아? 네. 근데 진짜 반응이 괜찮아. 형님. 그 진짜 히든카드 될 것 같아. 아까 목발 짚은 친구 말하는 거죠? 맞아. 그 들어왔어요. 지원했어요. 지원했어? 네. 했는데 지금 목발 짚고 있어가지고 못 만든다고 며칠 전에 다쳤는데 체력이 좀 안 된다니까 빨리 재활해서 같이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형 1픽? 나 1픽 완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너 발 왜 그래? 일주일 전에 농구하다가 발 밟고 돌아가 버렸어. 인대 끊어져서? 아니야 그 인대나 이런 데는 문제 없는데 그래도 부어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나으려면 깁스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래? 네 다음 주에 일단 한번 풀고 재활 시작해야 돼. 아우 오케이 어우 나 지금 큰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농구 잘해? 자신은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야? 뛰어다니고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계속 슛 던지고 슛? 네 돌파는? 형 봤었네 3대3 농구하는 거 제가 보여줬었잖아요 블랙 저지. 아 몸 좋고 맞네. 오케이 누군지 알아. 이제 기억나 맞아 슛도 슛 자세 이쁘다. 이제 기억나. 맞아 중앙대에서 엘리트 하다가 그만뒀거든. 그래서 왜? 뭐 감독님이랑 좀 안 맞고 그런 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막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보시니까. 아니 근데 알지 우리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근데 무조건 들어와. 형 오늘 뭘 느꼈어요 애들 뛰는 거 보고서? 멤버들 너무 부족해. 우리 선수 더 많아. 더 필요해. 너무 힘들어하거든. 너무 힘들어. 이거 7명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멤버가 더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난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지원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 진짜 막 절실한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정민 선수도 알 거 아니야. 네. 근데 정민 선수 어떻게 보면 지금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뛰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이 다음 주 풀린다며. 그러면 2주, 3주 뒤에 할 수 있지. 근데 그 2주, 3주 동안에도 되게 막 기다리고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얘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승진아 여기서 유치원 아니야 여기. 제일 가능성,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모여서 이제 가야지. 맞아. 그래 여기 뭐 봐준 거 없어 여기. 그러면 너 무리 얘기 말고 길게 봤을 때 너 언제부터 진짜 코트 위에서 농구할 수 있어? 100으로 끌어올리려면 한 달 반은 좀 빡세게 한 달 반? 네 재활은 해야 원래 컨디션으로 좀 뛰어다니고. 그럼 만약에 조금 딜레이 되면 두 달? 두 달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한 달 반도 엄청 길게? 네 길게 봤을 때 한 달 반이라고 그 병원에서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학교 다녀요. 아 그래? 대학생이라서 12월 달에 다 끝나는 거지? 네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학교여서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차피 완벽하게 훈련하려면 12월이지? 네 12월 우리가 두 달 기다려주고 안 기다려주고에 따라서 네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오케이 나는 괜찮아.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기다려줄게.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다 쏟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재활 잘해. 네 최대한 안 다치게 인사하러 가자 얘들한테. 렛츠고 턴오버 잠깐 물어봐.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게 있어가지고 오늘 승구가 새롭게 합류했잖아. 함께 하게 된 한 명 더. 잘해보자. 인사해 다 알잖아. 인사해. 아는 얼굴들이 있어. 그래 인사해. 제일 막내야. 뭐 심부름 있으면 얘 시키면 돼. 제일 막내야? 제일 마지막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내. 아니 나는이야? 아 그래 오케이 그러네요. 좀 많이 시키. 자 고생했어. 고생했다. 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 or a phone that could hold me and heal all my sorrow, but still nothing upholds me and frees my tomorrow like you. Ooh.